지금은 월요일 새벽 2시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카메라 켜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부모님이랑 울릉도를 갑니다. 이번에 8시 10분에 쿠팡에서 출발하는 배를 예약을 했는데, 차를 또 가져가기로 해가지고 1시간 정도 도착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쿠팡으로 차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쿠팡까지 8시 5분 도착 중. 지금 4시 51분. 아직도 1시간 남았어. 지금 달리다가 청송역에서 왔는데, 사람이 없어. 그리고 새벽 5시인데 아직 문을 연 곳이 없어가지고 무인 커피숍에서 커피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무인 자판기에서 3,300원 주고 커피 샀는데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울릉도는 기름값이 비싸다 그래가지고 육지에서 지금 기름 풀로 채워서 갑니다. 와, 4시간 20분 만에 후포 여객선 터미널에 왔어요. 엄마는 멀미가 걱정이어서 바로 멀미약 보러 왔네. 와, 배 진짜 크다. 3명 맞으신가요? 네, 3명이요. 네, 감사합니다. 차량은 저기 차량 매표소 가서 하라 그러는데? 부모님은 이제 대합실에서 기다리시고, 저는 이제 차량 매표소 앞에서 기다렸다가 6시 50분이 되면은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바닷가에서 그런지 진짜 쌀쌀하다. 좀 신기한 게 승선권 뽑아주는데 차량 승선권은 또 별개로 안 해. 오, 이제 들어간다. 와, 이렇게 또 차에다가 연결을 해서 채우는구나. 와. 차 놓고 대합실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탑승합니다. 집에서 출발한 지 6시간 만에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합니다. 와, 여기 코인 노래방도 있어. 여기 코인 노래방 무료인 것 같은데? 노래방 사용시설 무료라 그러네. 개꿀. 와, 여기 GS25 신도 있어. 와. 과자나 이런 건 정찰제인 것 같은데? 뭐 맛있는 게 없네. 나는 가장 맛있는 빅 컵밥. 배 위에서 컵밥을 돌려 먹을 줄은 나 진짜 꿈에도 몰랐어. 근데 여기 GS25시에는 술은 안 파니까 술을 사와야 돼. 근데 안주거리들은 다 팔아요. 오. 네, 술은 없는데 안주들은 진짜 많아. 그리고 라면도 안 팔아. 앉아서 자고 있었는데 엄마가 식당판에 해서 파전을 시키셨다 해가지고. 우와, 맛있는 거. 야, 실내에 있을 때는 배멀미가 좀 심했는데 차라리 나와가지고 바다 보고 있으니까 좀 배멀미가 좀 덜하네. 아까 아버지는 파전에 막걸리를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3시간 만에 이제 울릉도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 그래도 아직 1시간이 남았다는. 울릉도에 온 거 어때요? 좋아요?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11시간 걸려가지고 울릉도 도착하니까 빡세네. 이제 울릉도 왔으니까 이제 홍게밥을 먹으러 가시죠. 사동항에서 도동항으로 왔습니다. 근데 차갑고 오니까 천천히 달려서 좋긴 좋은데 확실히 차가 많아. 약간 사람들 많은데 쪼그면은 그건 좀 안 좋다. 와, 건물들이 약간 옛날 건물들 느낌이 많이 난다. 요즘은 시골을 가도 약간 이런 옛날 건물 느낌이 많이 안 나는데. 저희 약초의 장국 하나랑 홍합밥 2인분. 그래도 여기 사장님이 그 약초의 장국이 유명하다 했으니까 여기서 약초의 장국이랑 홍합밥 먹으면 딱 맞을 것 같아.
야, 일단 반찬 많이 나온다. 명이. 명이 나무. 햇명이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이거는 눈개 승마라고 삼나물이라고 해요. 울릉도에 고기가 없는 시절에 고기 식감을 조금 느끼고 세 가지 맛을 낸다고 삼나물이에요. 성인병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고 약초예요. 얘가 부치깽이. 얘를 이제 장아찌로 만든 거예요. 부치깽이는 조금 크면 억혀갖고 먹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요. 불 때는 데 쓴다고. 보거예요, 보거. 보거? 보거, 예, 보거 장조림. 대구국이 무슨. 그리고 이건 울릉도 돌미역. 이거 예, 아, 약간 죽 같다. 어, 아니, 이거 있잖아요. 네. 샬러파프를 해서 그래. 소스를 많이 만듭니다. 내가 먹을 만큼만 사살료를 비벼봤어요. 예, 이거는 죽이 아니고 밥인데 찹샬러파프 해서 그래요. 어때, 엄마? 홍합밥만 어때? 홍합 냄새. 두들기 있네. 부치깽이가 건강해지는 맛. 이거 아까 산모라겠는데? 삼나물. 예, 세 가지 맛이 난다. 표준말은 눈개승마래. 눈개승마. 예. 아, 난 이 명이 나물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예, 부치깽이 나물. 부치깽이 나물? 응. 아빠 뭐 무슨 반찬이 제일 맛있었을 것 같아? 아빠는? 아빠도 부치깽이? 부치깽이 작았지. 작았지. 부치깽이 작았지. 근데 약간 느낌은 그냥 밥인데 홍합 냄새 나는 밥? 좀 진밥? 홍합 냄새 나는 진밥? 찹쌀이 들어가서 그런가? 이야. 우와, 커피를 이렇게 먹나 보다. 커피 뭐야? 커피인가 봐. 사장님, 이거 커피예요? 네, 맛있게 잘 드셨어요?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이다 내세요? 아, 마지막 커피까지. 나는 맨 처음에 먹을 땐 솔직히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물이나 이런 거 반찬 많이 나오는 거 보면은 가격 때문에 또 괜찮은 거 같아? 우와. 사장님, 오징어 물 먹고 있어요? 있어요? 어, 이때 엄마 한번 먹어보자. 드실 거예요? 선물 하실 거예요? 먹을 거예요. 드실 거면 박스 빼면 또 알려드리는데. 네, 박스 빼주세요. 이 먹물빵을 샀는데 일단 포장 뜯기가 너무 힘들어요. 포장이 이쁘게 안 뜯어져. 맛은 진짜 호두과자에 호두 없는 맛? 아, 지금 밥 먹고 내수전에 왔습니다. 아, 근데 진짜 울릉도는 쉬는데 쉬는 곳이 다 절경이야. 너무 이뻐. 저 앞에 보이는 게 죽도. 그 죽도가 왜 죽도인 줄 아세요? 대나무 죽도? 왜?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잖아요. 대나무가 많아서 죽도라고. 근데 울릉도 사람들은 그렇게 부른대요. 그 계단을 죽도로 올라가야 돼가지고 계단이 360몇 개가 있어서 죽도라 부른대요.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에 있는 그 비그리업 보러 갔을 때 그 가미우새들 보는 것 같아. 지금 이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아, 오, 숙소 나쁘지 않은데? 와, 근데 울릉도는 진짜 숙소비가 엄청 비싸더라고. 아. 아, 근데 요번에 울릉도 숙소 잡기가 진짜 힘들었어. 아, 방이 없고 빚 있어도 막 이 정도 급인데 막 20만원 받고 이랬으니까. 아, 이제 좀 주무시죠. 내가 방에 있어요. 내가 방에. 아, 이제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하니까 이제 50분이네. 아, 근데 일어나서 일기예보 보니까 오늘 바람이 엄청 분다 그러네요. 초속 20mm면은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 울릉도까지 왔는데 일출 한번 보러 가시죠. 출발 출발. 나는 바닷가 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 바람이 너무 부니까 태극기가 와 미친 듯이 빨라져. 좋다. 야, 제주도 바람은 저리 가는데? 아, 울릉도 바람이 더 센 것 같아 엄마. 현포장만대는 일출을 보러 오는 곳은 아닌 것 같아. 바다 전망을 보는 곳이지 일출 보기에는 조금 저 앞에 산이 가려져 있어서 못 보네. 내가 봤을 때 내일 삼선암으로 해를 보러 와야 돼. 태풍감정만대 왔는데 모노레일 타고 편안하게 올라가고 싶었는데 시설물 운행이 정상화될 때까지 안 된다 그러네. 아.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와.
어우씨, 아침에 한 바퀴 울릉단바퀴 돌고 들어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안 좋으니까.